음식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치료 방법은 있을까? 지금은 당장 잘 안 내려가기 때문에 위에 부담이 없는 그런 유동식을 이제 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꾸준하게 먹는 게 좋고 식사를 잘할 수 있게끔 옆에서 좋은 말도 해주고 권유도 해주고 그런 심리적인 그런 서포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치료가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 희망적이 죽는 것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제가 소화만 시키면서 운동하면서 잘 먹으면 된다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 한솔이를 위해서 어머니 진짜 사랑해요 나도 진짜 사랑해 치료를 향한 할머니의 강한 의지 꼭 좋은 소식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네, 과거 사진을 보니까 할머니가 참 미인이셨는데요. 저렇게 된 게 불과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증이 몸과 마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까 추정된답니다. 그래도 병원 검사 결과 치료의 가능성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정말 다행인데요. 한솔이를 위해서라도 할머니 빨리 건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꺼져가는 생명이 달려있다. 메스. 한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지금 이 순간. 대체 그의 소리는 누구의 목숨이 달려있단 말인가? 실험하는 것 같기도 중복 하고요. 중복 재창. 네. 이곳에 매일 의문의 수술을 집도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예, 저희 서울 SBS 세상에 이런 일에서 왔는데요. 밤마다 이렇게 수술칼로 뭘 수술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네, 지금도 수술칼로다가 또 하고 있어요. 가정집에서 수술용 칼을 쓸 일이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지. 그때 문틈 사이로 보이는 남자. 한 줄기 빛에 의지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듯한. 굉장히 세밀한 작업 같은데요. 네. 그의 손엔 정말로 수술칼이 쥐어져 있었다. 어? 그리고 뭘까요? 곧이어 발견된 수술대 위 환자의 정체는 한 딸기 한 나뭇잎? 선생님. 저게 다예요? 선생님. 예. 아니 무슨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저기 나뭇잎에다가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라고라? 나뭇잎에 예술을 한다고라거나? 건드리면 파스해질 것 같은 나뭇잎에 날카로운 수술용 칼을 가지고 아트를 한다는 거? 아, 그거 참. 와. 요거하고 똑같은 모양의 여기 그림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오, 정말. 나비가요? 아, 그림 속의 나비가 와. 나뭇잎 속에 그대로 옮겨졌는데? 예, 한 3년 됐습니다, 시작한 지. 3년이요? 예, 예. 3년째 나뭇잎을 수술하고 있는 이 남자 그가 궁금하다 다음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왜요? 우와. 예. 들어서자마자 집안 한가득 꽉꽉 들어차 있는 예술작품 진짜 멋지네요 정말 멋있네요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보니 우와, 나뭇잎 맞아요. 한 장마다 각기 다른 그림들을 품고 있었는데 저걸 어떻게 하셨지? 세상에 복잡해 보이는 나무 가지까지 어제 봐요, 그 수술칼로다가 한 거래요? 아 이거 선생님 다 만드신 거예요? 예, 다 만든 거예요 세상에 이걸 다 손으로 만들었다고라 나뭇잎에다가 새긴 거죠? 아 대체 몇 개입니까? 아 저도 지금 개수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작품의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작품 개수는 뭐 의미가 없지요 예술가의 마인드죠 저게 아니 여기다가 수백 점은 돼 보이는데 그중 눈에 띄는 한 작품 이건 본 거 아니에요? 김연아 선수 김상위의 카리스마가 나뭇잎 한 장을 맞네 맞네요 그러니까 단아하게 손을 모은 이 아내는 이분 그분이다 눈썹이 없는 것까지 그대로 모나리자 어떻게 나뭇잎에 나뭇잎 속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이 사람은 맞춰들 보실랑가?